자, 왼팔 펴. 할 때, 그렇지, 오른팔 펴. 할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렇게, 머리가 뒤에, 아, 난안 갈래! 하고 버텨주는 거였죠. 그리고 약간, 엉덩이 살살 밀어주는 요 동작. 이게 이제 오른팔 펴잖아. 기억나요? 바지 이렇게 펄럭이는 거 입고 오면, 다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몰라. 청바지를 차라리 입고 와. 알았죠? 자, 피니쉬 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왼팔 펴. 왼팔 펴. 오른팔 펴. 그리고 그 왼팔 펴할 때, 오른팔 펴할 때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탁탁 튕기기를 했었잖아요. 손목으로. 기억나요? 왼팔 펴. L2L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의 한달반 만에 만났지? 자, 좋아요. 왼팔 펴. 그렇죠. 그리고 자, 쌉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듯이 오는 게 아니라 힘 빼야지. 이렇게 세게 주면 어떻게 해서. 탕 튕기는 느낌. 탕 튕기는 느낌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왼팔 펴. 왼팔 펴. 탕 튕기도. 그렇지, 오른팔 펴. 그렇지. 그리고 피니쉬. 자, 그리고 피니쉬 올라갈 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팔 펴 했을 때 이렇게 어깨가 다져. 어깨가 턱에. 그러니까 어깨가 턱에 오기 전에 먼저 올라가면 안 돼. 그냥 어깨가 와서 더 이상 턱이 못 버티겠어. 그냥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왼팔 펴. 오른팔 펴, 탕, 하고 쭉, 그렇지. 좋았어. 잘하네.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자, 좋아.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내 채널에서 사상 스윙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사상 스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뭐 사상 체질, 태양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손은 오른 엄지. 그 다음에 오른손은 오른 검지예요. 그래서, 왼 엄지로 들고, 왼 엄지로 누를 거야. 그러니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줘봐요. 이쪽에서 보면, 자, 항상 이제 서 있을 때그 테리아 서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오른손으로 들 수도 있거든. 근데, 왼 엄지로 세우면서 드는 거야. 왼 엄지만. 그리고 왼하고, 그 다음에 왼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번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상 스윙이라는 건 뭐냐면, 왼 엄지로 들고 왼 엄지로 내리는 게 1번. 그리고 오른 뭐그 영상에서는 왼 엄지로 들고 오른 검지로 내리는 게 2번, 오른 검지로 들고 왼 엄지로 내리는 게 3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쉽게 왼 엄지가 1번. 그래서 오늘 그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직은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 검지로 들고 오른 검지로 내려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을 할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돼. 그건 몸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왼 엄지로 들고 왼 엄지로 누르고. 이게 왼 엄지로 한 거야, 지금. 거의 오른손으로 대고만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 검지로 들고, 오른 검지로 이렇게 당기면서, 오른 검지로 들고, 오른 검지로 치고. 그 다음에, 왼 엄지로 들고, 오른 검지로 치고. 그 다음에, 오른 검지로 들고, 오른 검지로 들고, 왼 엄지로 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거든.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저 오늘 다 해봐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왼손을 잘 쓰는지, 오른손을 잘 쓰는지 아직 몰라. 그리고, 쓸줄 몰라, 아직.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오랜만에 왔으니까, 왼. 그러면 이제 왼 하면, 왼 엄지로 꺾어 들고, 왼 엄지로 눌러치고. 그럼 정확도는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 검지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들고, 오른 검지로 내려칠 때는 파워가 되게 좋아지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할 건데, 사람마다 근데 다 다른 거 알아? 그 본인이 그래서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게 있어. 사람이 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냐면 물론 뇌도 있겠지만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는 게난 굉장히 큰거 같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굉장히 섬세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거 같은데 이손 감각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한번 가봐요. 연습 중에 한번 해봐. 오늘은 왼갈 거야. 그러면 왼 엄지로 들고. 거의 오른손에 힘을 안 거의 그냥 넣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고는 있어야지, 그래도. 근데 왼 엄지로,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왼 엄지로 철컥 꺾어 올려. 그럼 손목이 딱 걸리는 느낌이 들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공을 치려고 왼 엄지로 오른손 놔봐요. 왼 엄지로 누르면서 치는 거야. 왼 엄지로. 자, 한번 빈스윙 해볼게. 그냥 오직 왼 엄지로 꺾었다가 왼 엄지로 내리는 거예요. 팍. 그렇지. 그리고,
버틸려고 하지 마. 탁탁 따라가. 그냥 왼엄지에 그 탄력에 여기서 몸을 버티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잖아. 그냥 따라가 버려. 자, 왼 왼손으로 팍 눌러. 어떻게 확 돌아가지. 그지? 뭔가 내가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왼엄지에 의해서 팍 돌아가는 느낌 들어요? 다시 해봐. 왼엄지를 밑으로 확 누르는 거야. 왼. 그렇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턴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은 몸의 턴이 굉장히 프로스럽게 나와. 근데 그게 꼭 다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컨택은 좋지만 좌우 컨트롤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힘 완전 빼고 있어야 탄력으로 쳐야 돼. 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공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손이 방해하면 안 돼. 오늘은 철저하게 왼엄지, 왼엄지야. 자,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왼. 그렇지. 오, 잘했어. 어때? 그러니까 내가 몸을 억지로 돌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몸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다음 시간에 오면 몸이 돌아가면 안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왼은 이 반지름이 여기서야 뭐 얼마 안 되지만 백스윙을 가면 이만큼이라 내 몸 왼어깨에서부터 이만큼이 반지름이 돼. 그래서 스윙 자체가 여기가 반지름이 이만큼이 또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왼쪽을 축으로 해가지고 돌기 때문에 이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는 어떻게 생겼어? 오는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요만큼 가서 요만큼이 다야. 오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왼 하고 싶어요. 저는 왼 그냥 오 하고 싶어요. 저는 왼 오 하고 싶어요. 저는 오왼 하고 싶어요. 그걸 본인이 찾을 수가 있어. 나랑 같이.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 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 그냥 체질이 따라서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그것도 있어. 사실 유연한 사람은 왼쪽이 좋고 뻣뻣한 사람은 오른쪽이 좋고 그다음에 근질이 빡빡한 사람이 있어요. 근질이 막 그 팔 나가시 팔다리 짧고 근육이 뭉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오른손으로 패대기 치는 걸 또 잘 치는 사람들이 있고 다 달라. 그리고 그거는 이제 체질이고 체형은 딱 따라갈 수는 없어. 왜냐면 퉁퉁해도 엄청 유연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꼭 절대적일 수는 없고 왜냐면 체형이 퉁퉁하지만 그 사람이 어려서 퉁퉁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거든. 근데 칠 때 보면 본인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이가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그 잘 나갔던 외국 할아버지 아저씨들 타이거 우즈도 아마 30년 후면은 이렇게 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어요.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몸이 유연하다는 사람은 왼쪽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둔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와요. 이해돼? 자, 다시 가봐요. 지금 되게 잘 쳤어. 다시 왼 한 번, 아니, 지금 하나 연습하고. 왼 엄지. 오른손은 거의 없어야 돼. 왼 팍 꺾고, 팍! 그렇지, 다시. 왼 할 때도 확실하게 좀 해봐요. 자, 왼 할 때 너무 작게 하지 말고 들어봐. 여기서 왼에 대해서 촥 해서 몸도 힘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엉덩이도 돌고, 한번 만들어봐. 왼으로 만들면 진짜 멋지게 만들 수 있다니까, 백스윙도. 다시. 여기서 봐봐. 왼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가는 느낌이 들어. 왼. 그렇지. 그리고 왼 지금 이렇게 막 둔탁하게 돌 수가 없어. 지금은 왼하고 이렇게 도는데 내가 뭘로 치라고 그랬어? 왼 엄지로 튕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왼 엄지로 탕 튕기면 확 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돌리는 건 왼 엄지를 안 썼다는 거야. 그냥 이걸 만들어 놓고 몸만 돌렸다는 거야. 왼 엄지를 팡 튕겨야 돼. 그렇게 합니다. 자, 왼. 그렇지. 그래서 튕김의 탄력에 의해서 돌아가야 돼. 알았어요? 다시. 자, 왼. 이게 사상 스윙이에요. 자, 왼. 왼 엄지로 맞추는 거야. 몸 생각하지 말고. 팍! 그렇지 하고 피니쉬. 좋았어요. 또. 이거는 오른손이 방해한 거야. 그리고 몸을 내가 돌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아직은 몸을 돌리는 단계가 아니라 탄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오케이. 계속 엄지만. 왜냐면 아직은 그 레벨이 아니거든. 그래서 막 그 내 걸 찾았잖아,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는 계속 그 훈련을 시키겠지?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겠어, 안 되겠어? 혜성 씨 걸어갈 때 막 걸음을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지? 생각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습관. 팍!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좋았어요. 또. 계속. 지금도 약간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 근데 본인이 몰라.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귀찮아져. 그러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왼 엄지 싹 들어갖고 팍! 그렇지. 그리고 억지로 봐봐. 지금 스윙 모습 보면
스윙 좋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돌릴 필요가 없어. 얘는 팍 치면 바로 올라가.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는 온전히 엄지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건 나중 레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자꾸 큰 것만 봐. 근데 안에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럼 큰 건 어떤 효과도 없어. 팍!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내 몸 안에 세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줘야 돼. 자꾸 이렇게 몸 틀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 아예 뭔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스윙이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다 그 레벨에서 지금 뭐 골프 친지 1년도 안 되는데 뭐 그 레벨에서는 다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는 뭔가 이 큰 덩어리는 이제 어느 정도 스윙 폼이 잡혀 있으니까 크게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시거든. 그 안에서의 요소들이 날카로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날카롭게 걔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봐봐. 왼엄지 가고 이런 식으로 왼엄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왼. 그러니까 순간 스피드가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시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아직은 뭐 계속 해야 되지만 여기서 얘가 왼 하고 왼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엄지 온통 그럼 저한테 질문해. 그럼 저 만약에 제가 왼이 결정이 되면 왼만 신경 쓰면 되나요? 왼만 신경 쓰면 돼. 그 사람 그럼 전 왼만 하면 되나요? 그냥 오로지 골프장 갈 때 뭐만 가져가면 돼? 왼 엄지만 가져가면 돼.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그럼 왼 오다 그러면 왼하고 오른만 가져가면 돼. 오왼이다 오왼 가져가면 돼.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난 이것만 하면 공 치고 올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근데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배우는 거야. 모두가 다 그냥 그러니까 이 기능도 모르고 그냥 모양만. 그러니까 지금 혜성 씨가 아까 했던 거지. 그 안에가 없고 밖에서 막 덩어리로 둘러친다고 얘기만 했잖아. 거의 그렇게 맞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오늘은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배울 건데 아직 몰라.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야. 나한테 맞는 스윙이 무엇이냐를 찾는 시간이 아니고 찾기도 하지만 왼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왼을 쓰는 걸 배우는 거야.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시가 끝났으니까. 자, 그렇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5-5를 할 거예요. 수고했어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